오랜만이야, 김선생. 오셨어요, 사모님? 큰며느리예요. 잘 지냈어요. 저기 아니에요. 뭐 옷이 좀 나왔어요? 혼자 숨으면 어떡해. 손님이 계셨나 보네. 안녕하세요. 자주 보네 우리. 그러게요. 자주 뵙게 되네요. 옷이란 게 참 희한해. 사람이 싸구려면 아무리 명품을 걸쳐도 싸구려가 돼버린다니까. 뭐요? 김 선생. 네, 사모님. 김 선생 작품에 어쩌다가 도구나 카우나 다 입는 싸구려 옷이 돼버렸어. 도구나 카우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개나 소라는 거예요? 빙고. 빙고? 나중에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하려고 이딴 식으로 막말을 퍼보실까? 땅을 치고 후회해? 누가? 누가? 어? 내가? 빙고. 아유, 가짜라서 정말. 니까 싶게 뭔데 내가 땅을 치고 후회해? 니까 싶게 뭔데? 글쎄 옵시다. 나중에 보면 알겠죠. 별. 아, 바자회 때 입을 드레스를 보러 왔는데 오늘은 안 되겠다. 어우, 죄송해요. 허리 없어. 어우, 나 갈게. 어우. 사모님. 사모님. 아, 주문하시면 어떡해요, 사모님. 너무 비겁한 거 아니에요, 오빠? 아, 미안해. 이 갑작스레 벌어진 일이라 아 너무 당황해서. 내가 싸구려 취급을 당하면서 모욕을 받는데 어떻게 숨어서 듣고만 있을 수 있어요? 에이, 집에 가서 눈물 쏙 빠지게 혼낼 테니까 마음 풀어 언제. 며느리한테 꽉 잡혀 사는 주제에 큰 소리는 쫄보. 어? 쫄보? 다시 한번 말해줘요. 쫄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저보다 한참 나이 많은 어른한테 쫄보가 뭐야 쫄보가. 나 참.